커리어 성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 오늘 주어진 일을 하고 있지만 가열차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활력이 줄어듭니다.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뭐 하고 살아야 하지? 하고 멍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뭐 정말 한없는 사랑 같은 게 확 젖어들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자기 욕심이나 탐욕으로 추구하던 모든 목표가 잠시 멈추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과거에 골프를 칠 때 그렇게 표현을 비유를 했어요. 골프라는 게 자기 힘 빼는 데 3년 걸리지만 그러나 또 새로 힘을 쓰는 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힘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빠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독기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옛 자아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점점 하던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기력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의미를 추구해서 새로운 열정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게으른 성령 충만은 없어요. 정말 더욱더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그런 거죠. 지금도 뭐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재단을 하나 짓겠다. 그래서 3천억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전에는 뭐 자기를 위해서 한 300억 벌고 나는 정년 퇴직할까? 그러다가 또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나도 지치지 않게 만들고 남도 힘들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욕심은 나도 언젠가는 탈진하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탈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질주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아내가 되었건 뭐 남편이 되었건 자녀들이 되었건 다 시들어가는 거죠. 시들시들해요. 다 아파요. 그 게으른 성령 충만은 없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또 새삼스럽게 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상을 향하여 다름질쳐 간다. 그리고 내 인생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반추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 목사님 청년 같은 열정이 아직도 있지. 아니,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뭐 입술이 아래 위로 터지면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아래 입술 다 터져가면서도 내가 뭐 아침 설교도 하고 저녁도 주일 설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러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가든지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사님 되게 한 그 말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그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부르심. 그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사실은 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뭐 한 몇백 명 앉혀놓고 이거 뭐 합니까? 뉴스 할 때는 뭐 몇십만 몇백만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어린애가 그 불가사리를 이렇게 물로 자꾸 던져더니까 너 그 수많은 불가사리 중에 그 몇 마리를 그 뭐하러 그걸 하고 있냐 그렇게 어른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른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제가 던지는 불가사리 몇 마리는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에서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데 그 한 사람 전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도 낮에 뭐 2부 예배 끝나고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그게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예. 아멘.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영혼의 무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게 예수님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